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의 참혹함이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군사시설만 타격했다고 주장해왔지만 우크라이나의 강한 저항에 이제는 군사시설뿐 아니라 민간 지역에도 폭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러시아에 대해 각종 제재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한국 역시 대러 제재의 속도를 내며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 제재로는 스위프트 배제가 있습니다. 이 조치로 러시아 은행들은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되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국제 보유고 접근 역시 제한됩니다. 스위프트는 1만 1천 개가 넘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사용하는 전산망인 만큼 여기서 퇴출된 러시아는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돼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더해 미국 정부는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부 펀드까지 제재하며 대러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기업들 잇따라 대러 제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기기 제조기업 애플은 러시아에서 모든 제품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애플뿐만 아니라 영국 에너지 기업 쉘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문화 제재 역시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할리우드 대표 영화사인 디즈니와 워너브러더스도 러시아에서의 영화 개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세계적 록밴드 그린데이도 러시아 공연을 취소하는 등 러시아 를 향한 문화 보이콧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화계에 이어 스포츠계까지 러시아와의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은 러시아에 대해 월드컵 출전 금지라는 추가 징계를 내리고 국제농구연맹도 러시아 퇴출의 뜻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육상, 스키, 배드민턴 등 각종 스포츠기구들이 연일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항공기를 상대로 한 비행금지 제재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프랑스와 스웨덴을 비롯한 대다수의 유럽 국가 와 캐나다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현지 시간 3월 1일 첫 국정연설에서 모든 러시아 항공기의 미국 영공 비행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제재에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군사적 중립을 표방해온 일부 유럽 국가들이 오랜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며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스웨덴과 핀란드, 독일의 무기 지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대러 제재, 하루빨리 우크라이나의 눈물이 멈추고 평화가 정착되는 데 큰 힘이 됐으면 합니다.